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마침 저기 유튜브 저기 슬로커님 동영상 보고 있어서 사과를 좀. 못 볼거 있다고 해. 그러면은 그 배우자분께서 그 유학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저는 비스토로 무작정 왔다가 와이프가 이제 스터디 퍼밋 받고 제가 그걸로 워크 퍼밋 받고 이쯤이 있어요. 예, 잘하셨네요. 아주 예. 가장 그 바람직한 케이스인데, 장소를 예. 조금 그 위니펙이라 가지고, 유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이제 위니펙이 이제, 요즘은 이게 조건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위니펙에. 그좀 인원이 좀 인구가 좀 늘고 일자리 좀 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아주 정상적으로 오픈 비자였기 때문에, 어플랜틱스 그걸로 해가지고, 그거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그 회사에서 계속 고용이 안 됐어요? 아, 처음에 이제 제가 면허 따고 이제 퀴즈지에서 들어갔는데 아니, 예, 제 어디요? 말은 그, 어플랜틱스 예? 하면은 처음에 그 지원을 아, 받을 때, 아니요. 그럼. 공부는 제 아내가 했고요. 아니. 저기서 지원, 마니토바에서 지원을 받았다면서요. 아, 예, 맞아요. 그게 어프렌티스 마니토바죠. 근데 예. 그러면은 그것을 지원해주는 회사에서 고용을 할 텐데, 왜 그게 고용이 안 됐는지. 예, 그게 이제 그 주정부 지원 받을 때 고용 확인서가 들어가거든요. 이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패스를 하면 고용을 하겠다는데 그게 또그 운전 학원에서 그게 또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비슷한 데는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취업은 바로 됐는데 일이 좀 예의치가 않았죠. 그러면은 업체에 가가지고 그 서류로 받아가지고 그 신청했던 게 아니라 운전 학원에서 그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편법을 이용했구나. 약간 편법을 쓴 거죠. 인재들이, 상사비들이. 저도 이제 그때 이진팩에서 할때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복잡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하다가 또 기간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이거 운전면허 따는데 뭐한 2, 3개월이면 되겠지 하고. 6개월이 너무 시간이 긴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일반, 그냥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해버리자고 해서 그냥 일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면 낫지. 뭐 6개월까지 언제 기다리냐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일반, 그냥 했어요. 그냥 제돈 들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어플렌티스가 이제 장점이 거기로 이제 그 학원에 이제 이수만 하면은 또 거기서 2년을 그 고용을 해주잖아요. 그 고용 계약 조건이잖아요. 2년.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어차피 초보자들은 이제 그 취업하기가 힘든데, 이제 그래도 2년 일할 수 있으니, 바로 고용이 되니까, 그것도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학원에서 면허를 따가지고, 저도 이제, 뭐, 경력이 뭐, 한국에서 경력도 없고, 여기 뭐, 캐나다도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일자리 찾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이메일 보내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일반 개인 사업자가 이제 하는 대로 들어갔어요. 그래. 저는 이제 그 인디언 친구하고 연결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쪽 마니토바주 사스카치완주 플랫베드로 돌아다니다가 일이 없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한뭐 열흘 넘게도 쉬고 뭐 일을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나 이러면 나 생활이 힘들다. 딴데 알아봐야 될 그렇죠. 것 같다. 그랬더니 한 군데를 소개시켜줬어요. 엔드덤프 회사를. 거기서 하다가 한두달 하다가 또그 사고가 생겼어요. 또 우리 팀원에 또그 인디언 유드라이버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또 지역 사이트에서 다 셧다운 당해가지고 다 놀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알아보고
알아보는 거죠. 경력 3개월이면은 이제 웬만한 데는 다될 텐데. 대부분 다 6개월 이상이고, 그러죠. 뭐,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6개월 이상이라고 이제 광고를 그렇게 내잖아요. 저도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6개월 이상 뭐 3년 이상 뭐 그런데 그냥 갔어요.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 나 이렇다고 너 운전할 줄 알고, 응? 뭐 3개월이지만은 자신 있다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런 대로 또 이렇게 또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6개월이라고 그 뭐지 광고 보시고 뭐 6개월 이상이다 해 가지고 그걸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가봐요. 그냥 이력서 들이 내밀고 또 사람들이 또 직접 보고 얘기해 보면 또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니팩에서는 그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 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회사가 있어요. 예,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몇명 거기 있는데 이제 경력 조금 쌓이면은 여기 이제 토론토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경력 쌓아가지고 유니팩 사는 사람들은 그때 여기 한국인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안 써주니까 여기서 이제 H&M이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경력 쌓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몇 군데 있고 이제 위니펫 같은 데 이제 조그마한 회사들은 예, 그 정도 이제 경력 뭐 3개월 정도 했다 그러면은 또 그런 대로 또 드라이버 구하기 힘든 회사들은 그냥 채용도 해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지 그 팀스라고 있어요. 아, 팀스요. 예. 거기가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 몇명 있는데 한번 물어는 볼게요. 될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물어는 볼게요. 그래서 영주권 같으면 저도 그쪽으로 좀 이주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토론토 쪽이 아, 조금. 당연히 트럭을 하시려면은 이쪽으로 오셔야 되고 그냥 위니펙에서 그냥 거기서 먹고 살 만하면 거기 사세요. 야, 여기 세상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여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왜요? 여기 허허벌판에. 아, 여기 저희 아는 분들, 저 동시에 왔던 분들이 한 9가구 정도 되는데, 가족분들하고 있는데, 저만 남았어요. 다들 아니, 가시고. 어떻게 그렇게 같이 왔어요? 저는 저 처음에는 그 영주 프로그램을 왔어요. 영접이요? 이주? 예. 그래서, 영주에서 저희 저쪽 그 화성 삼성 반도체에서 좀 6개월 일하다가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사기였어요. 사기. 이주공사 사기. 그러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이미 아니 5년 전에 오셨다면서요? 저는 17년 됐어요. 예? 2017년 8월에 왔어요. 7월에 왔어요. 7월에. 그러니까 그게 4년 돼가죠. 캐나다 영접은 2012년도 이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그걸 영접을 가지고 그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이주공사 새끼들을 내가 이 새끼들을 내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뛰고 그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그때 빨리 이거 손절하는 바람에 크게 금전적인 손해 없이.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저도 이제 2012년도에 왔는데 그때 이제 2012년도 왔을 때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알버타가 이제 그때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면 그 미국의 셰일가스가 터지면서 알버타가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석유 회사들이.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은 시기에 그 위니펙이 왔던 친구가 용접으로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위니펙에서 이제 그 LMI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LMO였죠.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영주권을 따가지고 이제 알버타가 이제 용접이 그쪽에 이제 세니까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은 그때는 최소한 그 시급이 30불 이상이었거든요. 용접이. 그래가지고 갔는데 좀 이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1년 나 이사 간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버타로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스시집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접시 닦기로. 왜 그러면 걔가 용접 자격증도 캐나다 자격증도 있는데 가서 잡을 못 구하는 거야.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알았거든요. 모든 게 이제 그 석유회사들이 뭐 2만 명, 3만 명 고용했던 석유회사들이 다 철수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석유값이 완전히 뭐 20불까지도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 뒤로도 이제 그 보니까 뭐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 용접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또 계속 그게 5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게 이거 아주 나쁜 사기꾼 새끼들이 이거.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주공사에서 하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그 막 믿고 그냥 따릅니다. 그냥 종교처럼.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속지 말고 그냥 스스로 하자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황을 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용접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 뭐 대량으로 왔다는 것은 뭔가에 이렇게 엮여가지고 왔다는 거거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마 지금도 아마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뭐 트럭커도 뭐 이 앞에 보니까 그렇게 모집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뭐 노바스코샤 그쪽에서 해가지고 무슨 학원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1년 과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예, 트럭커는 이제 제 이제 카톡에 있는 분들도 막 거기 그 설명회 한다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봐야 딱 보면 아는 거니까 그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러더니 막 몇 명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런 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고 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또 무슨 뭐 이게 또 무슨 또 예? 사기를 치려고 이 짓을 하는가 또 그렇게 또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는데 일단 트럭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되면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나중에 후발로 오신 분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유학으로 오신 건 잘하셨는데 아 진짜 그 바로. 쪽 유학으로 왔으면은 오픈 비자 있으니까 근데 뭐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용접으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 왔다 딱 봐서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주공사하고 이제 손 끊고 연락 끊고 집사랑 바로 이제 학교 등록 그 MIT 등록하고 바로 저 혼자 오픈 오펌이 다 제가 혼자 진행했죠 그 뒤로는. 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빨리 결정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유학이면 다 끝난 건데 뭐 유학만 해버리면은 그게 훨씬 싸게 맥히죠. 그 몰라 그렇죠. 이주공사에 돈 들여가지고 그 돈 줄 거면 유학하고도 남는데. 예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1차 하와 이제 15,000불, 2차 15,000불, 그러니까. 3,000불인데 이제 15,000불을 냈죠 처음에는. 근데 왔다 보니까 이건 상황이 그게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그 15,000불을 가지고 바로 이 MIT 1년 학비로 트랜스퍼 해달라고 바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친 짓 아니에요 그게. 한국 가가지고 그 강남역 사무처 당시 사무처 쫓아가지고 나 이따 더 엎어버리겠다고 난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주공사에 줄 돈이면은 유학하고도 남고 바로 오자마자 오픈 받아버리는데 배우자만 있으면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버려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잘 하셨네. 그래서 빨리 판단 잘 하셨네. 그 전에 제가 유학 설명해 준 거 그 영상만 봤어도 그런 사기 안 당했을 텐데.
미리 와서 한번 답사를 오든가 한번 그리 한번 했었어야 돼요. 미리 와서. 아니, 답사도 필요 없어요. 유학 프로그램만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제가 계속 그 영상에서도 맨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유학으로 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고 돈도 덜 들고 그게 가장 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배우자 없는 사람들을 빨리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유학비 대준다고 할 테니까 캐나다 가자고 손잡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걸 제가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것만 알아들었어도 그런 일 없죠. 그 유학비 뭐 만원 1년 15,000불 뭐 그거 뭐야 들여서 뭐 그거 지원 못 하겠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고 내가 오픈 받는데 그 나머지 또 그게 유학 받으면은 또 20시간 일할 수 있죠. 그 유학 학교 다니면서도요. 그러니까 학비 자기 학비도 벌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경력 그 그냥 지금 경력 쌓는 데는 그냥 가리지 말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지금 뭐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미국은 그뭐 아직 안 나가봤죠. 미국은 왜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니펙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 트러커를 하려면 그 지역이 중요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유니펙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도 이제 캐나다 이쪽으로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더라도 거기는 막 거기 그 지나가는 지역이 다 추운 지역이고 눈 많고 막 그런 지역이거든요. 어차피 막 눈밭에 굴러야 돼, 유니펙을 시작하면은.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토론토 지역은 동부로 주로 미 동부 지역을 이제 거의 다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겨울에 그 눈하고도 많이 피해서 다닐 수 있고 이제 캐나다 지역은 거의 안 가요. 토론토 지역에서는 다 미국으로만 갑니다.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제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트러커 여기 캐나다에서 지금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미국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토 지역이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캐나다 인구의 뭐 3분의 1 이상이 다 여기 몰려 있고 이제 산업 시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고 또 일도 괜찮고 페이도 괜찮고 그래요. 그럼 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뭐 그러면 그 뭐 사모님은 졸업하셨어요? 예, 네, 이제 집에서 이제 있죠. 그럼 뭐 다 영주권 받으면은 바로 뭐 네. 상관없이 그냥 이사해도 되니까 아무 데나. 그러려고요. 예, 뭐 지금도 이사해도 상관없어요. 예. 예, 영주권하고는 그 뭐 거기서 걔네들은 이제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니까 어디 사는 거 그런 거하고 네.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뭐 트러커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곧 그 영접하면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하던 분이 또 저 알 또 친한 분이 또 저 밴쿠버 쪽에 BC 쪽에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또 여기 들어올 때 한국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또. 또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셔가지고. 아 트러커 하시는 분이.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도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영조하는 친구가 같이 그 여기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보니까 예. 시급도 예. 높고 그냥 예. 그 면허만 따면은 아니 그 자격만 따면은 막 30불 시급 30불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예. 와, 이거, 단순하게 이제 계산해 보면 30불이면 하루 8시간 일하면은 240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막 그게 굉장히 그때는 크게 보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씨, 나도 용접을 할까 막 고민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도 저는 이제 트럭을 하려고 이제 캐나다 올 때는 트럭을 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영주권을 먼저 따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저는. 이제 트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보니까 이제 뭐 그게 그 부럽더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하기 천만다행이라. 제가 또 한국에 있을 때좀 해보니까 힘들어요. 허리가 예. 많이 무리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이제 트럭하고 일하는 조건이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트럭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재밌더라고요. 저는 3개월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캐나다만 다녀도 그러는데 미국을 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니까 돈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내 몸이 또그 견딜 수도 없는 거고. 그 하루 종일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영접하고 뭐 돌아다닌다 해도 매일 같은 공간하고 그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근데 트로커는 매일 다른 삶을 삽니다. 그냥 매일 다른 곳을 가고 어쩌다가 이제 같은 곳도 가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 다른 곳을 보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래요. 그렇게 지루할 틈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적성이 딱 맞더라고요. 예, 그러면 떼들면서 한번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야 코로나 전국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뒤에 둘러보세요. 트럭커 말고 할수 있는 게 있나? 찾으면 그것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저 별로 찾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름 따라하려고요.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직업들은 거의 다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트로크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그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혀 제약 없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전에 유튜브를 하면서 그 트럭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제가 감히 그냥 3년 경험하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혹시 뭐 다른 직업 좋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 별로 알아보고 싶지 않고요. 일단 하려고요. 하여튼 뭐 잘하셨네요. 그래서 잘 정착하신 거고 잘 판단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기로 당하고 왔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아니면 또 어떻게 또 캐나다 오겠습니까? 사기라도 그렇죠. 해가지고 와가지고 무역국적 국제, 법절에 이제 뭐그 가지고 이제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조금 낭비했지만은 그래도 캐나다는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이제 그거 위안 받으시면 될 거고, 뭐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그 13살 아들 한 명이고요. 예. 그러면 됐네요. 자녀분들 학교 여기서 잘 다니고 있고 그러면 됐지 뭐. 그것만 해도 그럼 그냥. 해피트럭커님은 미국 쪽으로만 계속 이제 트라이앵글 다니신 거고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그냥 그 캐나다는 잠시 그냥 들렀다 오는 곳 갔다 가는 거고 거의 미국으로 한 달에 한 25일 정도 미국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론토는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교역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캐나다 여기 토론토 트럭 그 회사들은 다 미국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 미국을 가야지 또 그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 회사들도 캐나다 해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뭐 몬트리올 왔다 갔다 하고 또뭐 위니펭이나 캘거리 간다 해도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보다 10배가 인구가 많은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토론토 오시면은 무조건 다 미국입니다, 그냥. 그냥 짐 싣고 무조건 미국으로 가요.
저는 이제 캐나다 가고 싶어가지고, 캘거리 가고 싶어가지고, 제발 좀 보내달라 그래도 안 보내줘요. 1년에 여기 와가지고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그때 캘거리 한 번 가보고, 그 뒤로는 전혀 안 가봤어요. 근데 위니펙에서 그때 제가 한 1년 할 때는, 뭐 캘거리고 뭐 밴쿠버고 뭐 다 캐나다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토론토 와가지고는 이제 이쪽만 다니고 있어요. 미국 쪽만. 그러니까 빨리 이제 2~3년 보고 있어요. 영주권 받으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영주권 안 받아. 이제 더 나올 때 됐네요. 이제 2년 됐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또 빨리 진행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지금 프로세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뭐 이건 거의 끝났는데 지금 멈춰 있다고 봐야죠. 메디칼 했어요? 메디칼도 다 패스됐고 올해 1월에. 그러면 이제 뭐야 그러면 메디칼 요즘에는 메디칼이 최종 단계죠. 그렇죠. 아 저 그 저 사진 그 여권 사진 내라오는 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디시즌 메이드가 되면은 이제 그거 내는 거고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그게 약간 그 이민 정책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때도 이제 메디칼이 최종 단계더라고. 메디칼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바로 디시즌 메이드가 바로 뜨는데 그러다가 제가 받을 때는 바뀌었어요 잠깐. 그래가지고 그 신청하자마자 바로 프로세싱 되면서 메디칼 체크를 먼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청하면서 바로 메디칼 체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쭉 기다리다가 이게 디시즌 메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좀 있다 보니까 또 바뀌었어. 한 2년 있다 보니까 또 메디칼이 또 최종 단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메디칼이 뭐 이상만 없으면은 그냥 그 걔네들이 지금 업무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계속 지금 뭐 뭐야 그거 이제 떠 있죠 그 저기로 프로세싱 프로세싱은 이제 끝난 지가 이제 프로세싱 바가 이제 끝난 지가 올해 2월에 끝나죠. 2월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어 프로세싱 중이라고 리뷰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진노트라고 이제 현재의 진행 상황 좀 설명해 달라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오는데 코로나 얘기 나와 있고. 아이씨, 요즘 지들 안 되면 무조건 코로나 핑계 내버려요. 지금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민자가 없는데 지금 대래 이민 업무가 지금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와 있던 코로나 이전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신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다 요즘 코로나예요. 그냥 안 되면은. 이제 다 됐네요. 이제 내일 모레 나오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이제 뭐 다 절차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면 되겠네. 예. 순정으로 일하면서 토론토 와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제가 되든 안 되든 제가 한번 그쪽 친구한테 그쪽에서 그 채용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사이트 들어갔더니 그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포함을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 회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홈페이지 화면에도 한국 분위기 같은데 남자분.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거기서 인식이 좋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웬만하면은 잘 써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내가 아는 친구는 오너 드라이버예요. 제가 그때 트레이닝 시켰던 사람인데 비슷해. 그래서 이제 오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회사에 한번 요청해보라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또 보자고요.